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7기가 개강을 합니다. 총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지방 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수강 신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 해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법령들을 좀 해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좀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방기본법은 소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법까지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인데요. 이게 건축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1조 2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나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소방자동차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그냥 소방차라고 하죠. 소방차. 자, 소방차는 큽니다.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의 전용구역을 크게 이렇게 마킹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는데요. 자, 건축법 2조 2항 2호. 자,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건축법과 소방법이 연동이 되죠. 자,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자, 여기서 공동주택이 뭡니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기본법 16조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또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합니까?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방기본법에 다세대주택이 빠져 있어요. 다세대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안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법 때문에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봅니다. 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 12를 보면은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설치 대상.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서 설명한 소방기본법 21조의 2, 1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만들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호 라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2호 라목을 보면은 거기에 기숙사가 나오는데요. 그 기숙사 중에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층 이상의 기숙사. 그러니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해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예외조항입니다. 예외조항. 항상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나옵니다.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나온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따라서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동으로 구성됩니다. 한 동입니다. 한 동. 한 대지에 한 동. 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이 대지가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편도 2차선이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이 2차선이고요. 2차선에서 한 차선은 통행이 되고 한 차선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이상에 접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도기 때문에 왕복 4차선이나 또 왕복 3차선인 경우에 내 땅과 편도 2차선이 접해야만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자,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서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자동차가 와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예외조항이다. 자, 그러면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과 방법이 무언지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 13에 나와 있습니다. 7조의 13. 자, 우리가 배웠죠?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조항이 무엇인지 이걸 봤는데, 근데 만약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설치해야 되려면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한 대지에 여러 동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한 동을 설치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 동을 설치한다게 된다면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한 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동이 있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한 개가 있어서 이 A동과 B동을 소방활동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소방청장이 한번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한 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고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5와 같다. 또 여기 링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이 어떤 기준이고 어떤 사이즈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5인데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크기와 또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소방차 전용 119 또 이렇게 파킹을 금지하는 거, 또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사선으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크기죠, 크기. 크기가 6m x 12m. 자, 이렇게 가로변으로 짧은 부분이 6m고요. 이렇게 긴 부분이 바로 12m가 되겠습니다. 12m. 그러니까 6m x 12m의 크기를 해당 대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당 대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 부분에 소방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